지금 조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세 가지 대박 시작 격 접 보가 있다고 했지? 격은 격조사 자리를 결정해 주는 조사를 무슨 조사? 격조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어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걸 접속조사 그다음에 그 조사를 도와주는 말을 보조사라고 그래. 자, 이때 격조사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해 두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냐면 이와 가라는 게 있었죠? 이와 가. 그다음에 복격조사에도 뭐가 있다 했지? 이와 가가 있었지. 그래서 이와 가. 첫 번째입니다. 이와 가의 그런 소위 구별. 자, 키가 큰 아버지가 저기 오신다고 했고요. 나 잘못 썼어? 자, 키가 큰 아버지가 저기 온다. 알겠죠? 아버지 할 때 가. 바보가 된 철수가 저기 온다 할 때 가. 됐나요? 그러면 철수가 저기 온다 할 때 가. 그죠? 키가 큰 가. 됐었겠죠? 다음 중에서 쓰임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이다.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 몇 번? 그렇지. 3번만 복격조사야. 자, 복격조는 어디 앞에만 쓰인다고 했지? 대답 아니다 앞에. 그래서 철수가 바보가 됐어. 철수가 됐어. 뭐가 됐어? 대답 자체로서는 철수를 다 설명할 수 없지.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하지. 따라서 이때의 바보가가 보호가 되는 거. 보호. 이때 가가 복격조사. 그 말을 보호 기능할 수 있도록 성격을 부여하는 이때 가를 복격조사. 나머지는 다 크다. 뭐가 크다? 키가 크다. 그래서 주격조사. 온다. 오신다. 누가 온다? 아버지가 온다. 주격조사. 온다. 주체 누구다? 철수. 주격조사. 따라서 나머지는 다 주격조사인데 이것만 복격조사로 쓰인 거다.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자, 이것이 뭐와 구별? 이와 가. 즉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를 구별하는 것이다. 복격조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어디 앞에만 나온다? 아니다, 되다, 되다, 아니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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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요? 돼야, 이가 돼야, 이가 돼야, 그래서 되다와 아니다 앞에 이와 가만 복격조사로 본다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도 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여기다 써놓을까? 주의.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주의. 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주어지. 주어. 주격사와 얼음으로는 뭐가 될까? 대다가 나왔네. 이 얼음으로는 문장 성분이 뭘까? 보. 대다가 뭐가 나왔지? 서술어. 이때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의라는 말 안 써놨겠지. 이런 경우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잘 봐봐. 시험이 나오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물이 얼음이 됐다와 물이 얼음으로 됐다 있지? 틀리지? 여기다 되다, 아니다 앞에 뭐가 있으면? 이와 가. 그렇죠? 이와 가. 그래서 아니다, 되다, 이와 가. 이가 돼야. 생각나? 이때만 복격 조사와 결합했을 때만 보호로 취급하는 거야. 이때는 대답 앞에 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이와 가가 아니지. 복격수가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여러분들 알겠지만 부사격 조사야. 무슨 조사? 부사격.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기 때문에 보어가 아니라 부사어라고 해야 맞다. 따라서 문장 선분 여러분들 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되다 아니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앞에가 보어라고 하면 안 돼. 어떨 때만 보어로 취급한다고? 복격조사 이와 가와 결합했을 때만. 됐나요? 주의! 여기까지 다 썼어요? 썼으면 지워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있죠. 격조사 가운데 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에서. 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 있었지? 아까 에서 보였지? 에서가 심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 학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 학원에서 장학금을 줬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자, 여기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 예서. 예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시험 문제 가운데 밑줄 친 것 중 뭐 주격 조사가 아닌 걸 찾아라. 또 조사의 쓰임이 다른 걸 찾아. 나올 수 있겠지. 그럴 때 이건 예서가 나와. 자, 장학금을 주었다. 주다의 주체는 누구지? 학원이지. 그렇다면 이때 에서는 주격조사야. 이때 에서가 사용되는 것은 언제 사용되냐면, 자, 학원은 개인이야 단체야? 단체지. 단체를 나타내는 학원은 감정이 있어 없어? 사물이지. 사실 감정이 없잖아.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설명한 적 있지? 유정명사는 뭘 유정명사라고 그래? 동물과 인간.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무정명사라고 했죠. 학원은 무정명사잖아.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 그러니까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는 주격수와 뭘 쓴다? 예서를 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학원이 장학금을 줬다면 틀려요? 이때 이를 쓰면 안 돼. 여기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는 주격수와 뭘 쓴다? 예서를 쓴다. 이 사실을 기억해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그렇지?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그러면 자,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것은 학원이 공부한 거야? 여러분이 공부한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죠. 여기는 주어가 생략돼 있지. 어디에서 공부한 거야? 학원에서 공부한. 이때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 장소나 또 처소라고 하지. 장소나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장소나 처소를 나타내는 무슨 조사 시작? 부사격 조사. 정리됐나요? 따라서 이때요. 에서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의 주격수 에서지만 이때의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또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라는 사실. 형태는 같지만 쓰임이 갖다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시험 문제 덜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분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 와와카. 자, 와와카는 아까 뭘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지? 와와카는 접속조사 와와카도 있지만 부사격조사 와와카도 있지? 그게 쉽게 나오는 거야. 에? 와와카. 자, 그래서 자, 접속사는 다음 같은 거. 자, 영희와 순이는 영희와 순이는 자매가 아니다.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했죠? 자, 위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
영예와 순위는 자매간이다 있잖아.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까? 영예는 자매간이다, 순위는 자매간. 나눌 수 없지.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렇다면 이때 와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와인데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없지. 이때 와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이때 와를 단어 접속 조사. 단어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영이와 순이는 자매가 아니다 할 때 영이와 순이는 자매가 아니다. 이때 와는 단어 접속 조사로서 이해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영이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있지.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이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때 와는 영이도 명사, 순이도 명사지. 명사 사이에 와 있으면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므로 이때는 문장 접속 조사. 문장 접속 조사라고 한다. 문장 접속 조사. 글자가 문장 접속 조사라고 한다. 됐지요?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 봅시다. 부사격 조사. 네, 네. 이렇게 보죠. 영희는 영희는 엄마와 같다. 영희는 누구와 같어? 엄마와 같어. 했습니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희는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할 수 있죠?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잘 봐봐. 환경에 따라 다른 거야. 자, 칠판 주목해보자. 여기는 접속조사로 취급될 때는, 접속조사로 취급될 때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 알겠지? 어디에 있을 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접속조사로 취급해. 근데 여기를 봐봐.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지? 와가 명사와 용언,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지? 그럴 때는 부사격 조사로 취급하는 거야. 환경이 달라. 일단은 명사와 용언 사이에 사용될 때는 부사격 조사로 이해된다. 명사와 용언 사이에 사용될 때는 부사격 조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용될 때는 접속 조사. 그때 접속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영이와 순이는 자매가 될 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없지.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시험 문제 나오면 영이와 순이가 주어라고 해야지. 영이만 주어가 아니야. 이거는 단어 접속 서사야. 이 전체가 주어야. 그리고 자매가 이 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술어지.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영이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이 문장은 영이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학생이다는 서술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어를 갖다가 하나의 주어를, 아니 하나의 주어를, 하나의 서술어를 생략한 채 주어를 묶어놓은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영희는 대학생이다, 순희는 대학생이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몇 번 돼? 두 번 돼? 안 돼? 영희는 대학생이다, 순희는 대학생이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두 번 되죠? 그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견문장이라고 그래. 무슨 문장? 견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되니까 견문장. 이거는 영희와 순희는 자매가 있다는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몇 번 돼? 한 번 되지? 이렇게 한 번 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해요. 혼문장. 나중에 문장의 짜임을 통해서 혼문장, 견문장도 배우게 되는데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거, 견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몇 번 되는 거? 두 번 이상 되는 거. 미안합니다. 오이 칼칼하네. 자, 영희는 엄마와 같다 할 때 엄마와 같다 있지? 방송을 듣는 분도 짜증나겠다, 그렇지? 금방 막을 했어서 엄마와 같다 있지? 네, 방송 동영상 여러분도 들을 거 아니야. 네, 막 기침 이렇게 나오고 하면 짜증날 거 아니야, 소리가. 네? 이해하겠지? 엄마와 같다 있지? 이때 엄마는 명사와 용언사 있지? 이때 와는 뭐라고 했어? 부사격 조사. 그래서 엄마와 같다? 이때 엄마와 함께라는, 엄마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조사. 이거는 엄마와 닮았다,
그렇죠? 이때로 관한 부사 비교격 조사.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비교격 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환경에 따라 똑같은 와지만 갖다 다르다? 다르다. 옛날에 가수이자 배우 와와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생각나? 와와와와 혹시 생각 안 나요? 이정현이라는 가수. 옛날 영화 명량인가? 거기서 나왔고. 자, 물으면 그냥 알아둬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와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연상하라고. 알겠지? 와와. 와와 과에 대한 이야기는 부사격 조사 쓸 때도 있고 뭘로 쓸 때 있다? 접속 조사로 쓸 때 있다. 환경은 달라.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접속 조사.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을 때는 뭐다 하시죠?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똑같은 것 같은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부르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바꿨다 봅시다. 순이는 영이와 자매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겠어? 순이는 영이와 자매가 아니다 하면 도치 됐죠? 이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지 않잖아.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잖아. 그럼 안 그래요? 자매가 아니라도 용언은 서술어니까. 에? 그럼 또 달라지는 거야. 부사격 조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 명사와 명사 사이일 때는 무슨 조사 시작? 접속 조사. 명사와 용언 사이일 때는 다 같이 부사격 조사. 이렇게 와와 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줘도 되겠죠, 이거. 에? 자, 네 번째로서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더한 거, 관형격. 관형격 조사에 딱 하나뿐이 없어. 우리 국어에는 의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관형격 조사와 관련돼서 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재 102페이지. 교재 102페이지. 자, 교재 102페이지 보면 그 관형격사 의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딱 하나뿐이 없어. 관형격사는 그 말과 결합된 말을 문장서문 관형으로 연결하죠, 관형. 문장서문 관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의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관형격사 의의 쓰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격으로 쓰임. 또한 뭘 갖는다?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중의성, 다른 말로 다의성이라고 그래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자, 따라서 관형격사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인지 어머니의 사진이 어머니가 찍은 사진도 될 수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찍힌 사진도 될 수 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진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이것을 관형격조사의 중의성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자, 나는 엄마 사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 네 엄마 한번 보자. 보자. 네 엄마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아니, 엄마가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단 말.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엄마의 얼굴이 찍힌 사진하고 엄마의 얼굴이 담긴 사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찍은 사진 또는 어떤 사람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 이것을 관형격 조사의 중인성이라고 그래. 다만 주의할 것이 있어. 옛날에 그 수험생들이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엄마의 사진은 중인성이 있지만 엄마가 찍은 사진, 엄마가 찍힌 사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렇게 풀어헤치면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그럴 때는 중인성이 해제된 거야. 엄마의 사진이라고는 관형조사 을을 썼을 때 중인성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풀어헤쳐서 엄마가 찍은 사진, 찍힌 사진, 가지고 있는 사진 이렇게 바뀌면 중인성이 없는 거. 무조건 엄마 기억했다가 엄마 나오니까 어 중의성 이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밑에 봅니다. 관형격 조사는 의미상 여러 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의 독립국이 있습니까? 조선이 독립국이다. 시작. 조선이 독립국이다. 그때 주격으로 쓰였지. 관형격 의가 주격으로. 조선이 독립국이다. 나의 지갑. 지갑은 지갑인데 누구 지갑? 나의 지갑이죠. 그래서 소유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민족 자존의 정권, 민족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것이 정권, 정당한 권리다. 정당한 권리가 뭐냐? 민족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앞에 내용과 뒷내용이 내용상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나온다. 동격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했지? 동격. 하나 더 해볼까? 평화의 파괴. 평화의 파괴 있지? 평화를 파괴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래서 이때 관용사 의가 목적격으로 쓰인 거야. 이렇게 관용격서 의는 문장 내에서 여러 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정리됐나요? 때에 따라서는 비유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목적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동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소유격으로, 때에 따라서는 주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시험지 뭐가 나오겠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 격으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다음 같은 거. 써나? 1번. 문제됩니까? 1번.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 2번. 도덕의 타락. 다음에 3번. 조선인의 자주민이. 4번. 있죠? 이렇게 나왔어. 다. 이거. 다음 점. 밑줄 찍고 좀 그 쓰임이 다른 걸 찾으셔. 몇 번? 1번. 나의 사랑하는 조국. 2번. 도덕의 타락. 3번. 조선인의 자주민임. 4번. 자기의 건설. 다음 중 의의 쓰임이 다른 걸 찾으셔. 몇 번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나왔어요. 관용격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 2번. 도덕의 타락.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 또 한번 풀어볼까요? 조선인의 자주민임. 4번. 자기의 건설. 몇 번일까요? 3번. 해설할 수 있다면 왜 3번? 3번은 주격이고 나머지는 소유격. 자, 그렇죠. 아우, 나름대로 우리 여학생이 방향성은 기억하고 있다. 잘 했어요. 근데 답은 틀렸지만 잘 봐봐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지. 누가 조국을 사랑하지? 내가. 그러니까 주격으로 쓰인 거야.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지. 주격. 자, 도덕의 타락. 자, 이렇게 뒤가 명사로 끝났을 때는 뒤를 용언화시켜서 만들면 돼. 타락하다. 뭐다 시작? 타락하다. 용언화시켜. 타락하다. 뭐가 타락한 거야? 도덕이 타락한 거지. 이게 주격으로 쓰인 거야.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서술어. 임, 서율격사 이다니까. 자주민이다. 누가 자주민이야? 조선인이. 조선인이 자주민이지. 주격으로 쓰인 거야. 자기의 건설. 건설하다 바꿔. 건설. 건설하다? 그럼 뭐요? 뭘 건설하는 거야? 자기를 건설하는 거지. 자기를 건설. 자기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죠. 따라서 이거는 목적격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관용격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 적어놓으면 되겠지. 이걸 주격으로 쓰인 것들 대부분 이 세 가지 주격으로 쓰인 걸. 그다음에 마지막 4번은 목적격. 마치 아까 이거는 만약에 시험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평화의 파괴 있지. 아까 평화의 파괴를 보기 가운데 설정해놓고 이와 같은 쓰임을 찾으라고 하면 뭐요? 4번을 찾는 문제지. 평화의 파괴할 때 평화를 파괴하다. 이가 목적격으로 쓰인 거 아니야? 그럼 목적격으로 쓰인 거 찾는 문제 몇 번? 4번이잖아. 자기를 건설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것만 제시하실 때는 관용사 의의 쓰임이 다른 것은 뭐냐?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관용사 의의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나온다. 중의성의 문제로 또는 여러 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관용격조사. 저기 됐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부사격조사 가운데 들어 우리 교재 보더라도 102페이지 밑에 하단 봐봐. 얼마나 많은 부사격조사 있어 없어? 그냥 그래요. 102페이지 하단에 부사격조사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는 다른 조사, 부사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은 일정 부분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제한적이야. 한계가 있어. 한계 아니면 몇 개 정도로 제한적이야. 근데 부사격조사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 가운데 이렇게 나오면 틀려. 뭐 그런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격조사는 모두 그 수에 있어 제한이 없다. OX.
X 부사 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격조사는 숫자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OX, O라고 해야 돼. 자, 부사 격조사. 부사 격조사에서 우리 기억하는 거 첫 번째. 로서와 로서를 갖다 구분할 줄 안다.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료나 한계를 나타낼 때. 자, 국민의 대표로서 나는 이 회의에 참여했다. 그럴 때 대표로서 할 때 뭘 써야 돼? 로서를 써야 돼? 로서를 써야 돼? 로서를 써야지, 당연히. 그러죠? 너는 오늘로서 친구가 아니다. 뭘 써야 되겠어? 너는 오늘로서 친구가 아니다. 로서를 써야지, 한 개. 오늘로서 너는 끝났다. 오늘로서 친구가 아니다. 대단히 무슨 말인지? 따라서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료나 한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로서 한계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다. 알겠지? 오늘로서 너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서와 로서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는 로서,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료나 한계를 나타낼 때는 로서 구분해서 기억해둬.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라고와 고. 자, 그죠? 라고는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일 때는 뭘 쓰고요? 라고를 쓰고요. 간접 인용일 때. 간접 인용일 때는 고를 쓴다. 따라서 직접 인용격수사 라고와 간접 인용격수사 고가 있다. 직접 인용격수사 라고를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 큰 따옴표가 들어간 상태에서 라고를 쓰는 거야.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따옴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고요. 문장 쓰고요. 그 다음에 고만 쓰면 돼. 그래서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를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 라고 하는 이란 말이죠. 뭐뭐라고 하는. 자, 그리고 뭐뭐 고하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어에서는 통사적으로 문장 구조상 고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면 뭐가 남아 여기는? 나는 남죠. 나는. 또 이거 생략하면 뭐가 남아? 는만 남죠. 이런 식으로 나는과 는의 형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다. 만약에 나는이 나왔다면 뭐가 되겠어? 큰 따옴표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죠.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제 시험이 나왔던 거죠. 두 가지 주의. 그렇다면 난이 나왔다고 해서 나는 가지고 오시면 잘 나옵니다. 나는 자, 김연아 선수는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김연아 선수는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그렇지. 고개 흔드는 우리 여학생이 있군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지.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 아니지. 직접 인용이 아니니까 나는 틀렸단 말이야. 뭐라 해야 돼? 눈을 써야 돼. 김연아 선수는 우승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알겠지? 그래서 고 하는의 생략, 눈을 쓴 상황이다. 됐나요 이거? 또 하나. 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나는 그것을 집이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집이라고 한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나는 그것을 집이라고 한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지? 라고는 뭐예요? 직접이 쓴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 이 집이라고는 뭐냐면 집이다고인데 중요한 것은 중세 때부터, 즉 중세 때부터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그 이후로 이 몸 아래 디귿이 라로 바뀌는 일종의 유마가 일어나, 유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게 편해? 집이다고 한다 이것보다는 집이라고 한다가 편하지? 자꾸 디귿을 니을로 바뀐 거야? 따라서 이때 라고는 직접 인용격수사가 아니다. 이때의 라는 다가 변화된 거고, 즉 어미가 변화된 거고, 이때 고만 간접 인용격수사야.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 있어. 라고를 딱 해놓고 이것의 문법적 기능으로서 옳게 이해한 것은 이때 라는 서술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가 뭘로 바뀐 거? 이 나로 바뀐 거야. 다가 나로 바뀐 거고 이때 고만 간접 인용격조사다. 알겠죠? 자칫 잘못해서 이 라고를 직접 인용격조사하면 틀려요. 이때 라는 서술격조사 이다에서 다가 나로 바뀐 거고 이때 고만 간접 인용격조사다. 따라서 주의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다. 라고와 고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작적 조사에 대한 이야기 시험에 나오면 됐다.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격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격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 보조사. 보조사는 조사를 도와주는 말을 보조사라고 했다고 했죠? 보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세 가지. 격접보. 시작. 격접보라. 성감통. 다 같이? 성감통. 그래서 성감통이 있다고 했죠. 성감통.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 통용보조사가 있다. 성분보조사는 보통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거야. 격조사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잘 볼까요? 아까 한번 외워볼까?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성분보조사에는 뭐가 있더라? 느는 뿐만, 독과조마, 그 다음에 북거치, 나라, 생각나?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보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놨어. 몇 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교재 104페이지. 교재 140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보조사의 여러 격으로 쓰임 나오죠? 거기서부터 느는 쭉 나오잖아, 그렇지? 야, 이것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내가 만든 것이 느는 뿐만 독과점아 북허치 나라가 된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봐. 자, 여기 격조사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잘 봐봐. 아버지가 오신다 있지? 아버지가 오신다 이때 가? 이 가가 뭐예요? 주격조사지. 그러면 아버지도 오신다 할 수 있죠? 그때 이때 도는 뭘 대신하는 거야? 격조사, 주격조사의 가를 대신했지.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면서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문장과 아버지도 오신다는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OX. 아버지가 오신다는 문장과 아버지도 오신다는 문장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OX. 그렇죠? 고개 살랗살랗 흔들려야지. 아니잖아. 아버지가 오신다는 문장은 오직 아버지만 왔다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아버지도 오신다는 문장은 다른 사람도 온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래요. 따라서 이때의 도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격조사를 뭐 할 수 있다? 우리 국어에서 격조사나 접속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자, 사과와 배를 먹었다? 사과와 배 먹었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래. 철수가 왔다? 철수 왔다? 할 수 있지.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러나 보조사는 생략할 수 없어. 왜? 정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됐나요? 따라서 이때의 보조사는 생략 불가.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생략 미조친 조사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걸 찾아라면 뭘 찾는 문제? 보조사를 찾는 문제가. 왜?
보수사는 그렇다면 생략할 수 없느냐?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가의성. 시작. 가의성. 의미를 추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리됐나요? 자, 보조사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시작. 가의성. 의미를 추가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추가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거야. 뭐 옛날에 시험이 나올 때 너무 쉽게 나왔지. 다음 중에서 밑줄 친 것 중 조사를 찾아, 보조사를 찾아라. 따라서 그것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재 105페이지. 105페이지 중간에 날개다. 중간에 보자. 중간에 봤어요? 중간에 보면 이런 문제 나오죠. 다음 밑줄 친 조사 가운데 그 성격을 보아 보조사라 할 수 있는 거 나오죠? 1번. 우리 학교에서 단체상을 받았다 할 때 에서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 주격사 에서지. 자, 두 번째. 아버지는 늘 나와지 는 늘 나왔잖아. 보조사 우리 외웠잖아. 느는 뿐만 독과조만 배웠잖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답 몇 번? 2번이네. 3번 철수가 주격조사 혼자서 할 때 혼자서 혼자라는 아까 우리 주격조사에 뭐가 있었지? 서 하나 있었지? 서. 에서도 있고 서도 있었지? 이 서는 인수명사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에는 서가 붙어. 그래서 둘이서 혼자서 셋이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명사에 주격조사를 뭘 쓴다 하지? 서를 쓴다. 됐나요? 우리는 둘이서 뭘 건널었다? 둘이서 해변을 걸었다. 해변을 걸었다. 있지? 이때 둘이서 할 때 서. 인수명사 다음에는 주격조사 서를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수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가의성, 의미를 추구하는 성질.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생략할 수 있다?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됐나요? 잘 정리해둬. 자, 감탄보조사는 뭐가 있다고 했지? 그래? 그려? 많이 했다고 했지? 그래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래? 잘 먹었다. 그려? 잘 먹었다. 많은. 알겠죠? 이 많은이 들어가면 좀 약간 뭔가 뒤는 좀 그것과는 약간 기대와는 반대가 나와야 돼. 잘 먹었다. 많은. 좀 양이 좀 부족하다. 그래야지. 알겠습니까? 잘 먹었다. 많은. 양도 넉넉했다. 안 되죠? 많은이란 말은 큽니다. 자, 감탄보조사. 항상 붙여 쓴다는 거예요. 왜 통영보조사냐? 통영보조사란 의미는 뭐냐? 우리 국어에 통영보조사가 있는데, 통영보조사는 요가 있어요. 요 하나. 자, 우리 국어에 통영보조사 뭐가 있다고요? 요. 왜 요가 통영보조사냐? 이 요는 어떠한 성분의 자리에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영보조사예요. 근데 봐봐. 철수가 밥을 먹었어. 철수가 밥을 먹었을 때, 자, 주어 다음에도 올 수 있어. 철수가요, 올 수 있죠? 밥을요, 목적에도 올 수 있지? 먹었어요, 서서도 올 수 있지? 이렇게 요는 어떤 성분의 자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영 보조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귀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뭐냐? 아까 구별 격조사와 그 다음에 보조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자, 우리는 일단 보조사를 외웠기 때문에 그 외운 범주 안에서 나오면 쉽겠지. 느는 뿐만 독과점아 북같이 나라 그금하여 나오죠. 이것만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닐 경우는 어떨 것이냐. 거기서 한번 생각하면 다음 같은 거죠. 금방 했던 걸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가셨다. 아버지가 직장에 가셨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도 직장에 가셨다가 있어. 자, 이때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할 때 가라는 게 주격조사죠. 격조사라는 것은 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야. 에? 자, 이때 가를 갖다가 주격조사인데 이 자리를 갖다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 부사 이게 부사인데
자, 이 주격 조사를 갖다 부사어 자리에 옮겨봐. 말이 되는다. 아버지, 아버지가 직장가 가셨다. 말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격조사는 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딱 자리가 고정돼 있어요.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조사는 자, 아버지, 아버지도 직장도 가셨다. 아버지 다 이때 직장에라는 부사격 조사에 도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아버지 직장도 가셨다. 말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이때 도는 보조사로서 뭐예요? 주격 조사 대신 쓸 수 있고 부사격 조사도 대신 쓸 수 있는 이렇게 자리 이동이 용이한 거야. 그래서 보조사와 격조사의 차이점은 자리 이동이 용이한가 용이하지 못한가를 구분하면 된다. 격조사는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사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다. 즉 다른 성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말 좀 이해됩니까? 좀 어색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철수가 꽃을 많이 샀다 했잖아, 그렇지? 철수가 철수도 꽃도 많이도 샀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가라고는 주격조사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여기에만 쓸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말을 주어로 만들어진 역할만 해. 그런데 때에 따라서 도는 주격조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목적격조사를 대신하기도 부사 다음에도 붙을 수 있지. 이때 부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절대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건 체언이야.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그러나 부사는 보조사와는 결합할 수 있어. 알겠죠? 이렇듯 보조사는 여러 격에 여러 격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주격 자리에도 부사격 조사에도 목적 쪽에 올 수 있지. 그러므로 자리 이동이 용이한 것이 뭐다 다치? 보조사야. 보조사와 격조사의 차이점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라는 거야. 이것이 자리 이동이 용이한가 용이하지 않은가. 됐나요? 하나 해볼까? 물어볼까? 철수가 0위부터 주었다. 철수가 0위부터 주었다 할 때 이때부터는 보조사일까요? 격조사일까요? 철수가 0위부터 주었다. 아까 외운 사람은 부커치, 부터, 커녕, 치고니까 보조사라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외웠으면 0.1초 만에 푸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옮겨보라는 얘기야. 철수부터 0위에게 주었다. 말 대화인데 부터가 주격조사도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사라 이 말이야. 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격조사와 뭐의 차이점? 보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둬라. 자, 이 시간 뭐까지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저희 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2차적으로 조사를 좀 더 깊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격접보 시작. 격접보, 주목보소, 부관호, 단문, 성감통, 느는 뿐만, 독가조마, 북커치 나라, 그그마, 요. 이게 뼈대라고. 항상 뼈대를 기억해 놓아야 나중에 뭘 할 수 있어? 살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요? 그래야 학습이 잘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언, 아주 중요하죠? 동사와 형용사, 이제 품사의 마지막, 형태론의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네요. 아마 다음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하면 이제 형태론이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 자리에 몇 시까지 온다? 2시까지 다시 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